포민. 예은입니다. 포민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이 뭐예요? 당연히 알죠. A. 땡. B. 땡. C. 땡. A, B, C, D, E, X, O. 맞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던 선배님입니다. EXO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멋있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저희 단체 인사는 안 하나요? 방금 한 거 아니야? 아, 방금 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엑소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또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이 돼서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옵세션 정말 반응이 엄청난데요.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신을 향한 지독한 집착의 어둠 속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직설적인 모노로그 형태로 표현한 곡입니다. 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곡인지 더 무대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집중하면 무대를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한 곡에 두 가지가 있는 그 컨셉과 그리고 멤버들의 얼굴과 그리고 멤버들의 아시잖아요. 뭐랍니까? 네. 뭐라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엑소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싶은 예은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빠르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백현 씨가 추천하는 오늘의 불금 야식 메뉴는? 치킨! 네, 첸 씨가 강력 추천하는 이번 앨범 수록곡은? 치킨이요? 치킨이요. 치킨. 아, 네, 불러주세요. 네. It's coming, get ready. 머리에 울리는 너의 목소리. 지독한 밤이 와. 와, 네. 카이 씨는 마라탕 파인가요? 갈비탕 파인가요? 네, 한국인은 갈비탕이죠. 네. 네. 세훈 씨가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아, 일어나기 싫다. 네, 찬현 씨 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컨셉은 단짠? 전 둘 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오, 수호 씨.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기다려진 엑소의 컴백 무대 우리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언제 만나볼 수 있냐는 말이죠. 그 킹 갓 울트라 판타스틱한 엑소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진짜 곧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